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제주도에서 떠나는 날입니다. 그동안 영상 어떠셨습니까? 자, 오늘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웠던 손맛을 마지막으로 달래기 위해서 고양이가 그냥 생선가게를 지나갈 수가 없겠죠. 오늘은 진한 손맛을 위해서 선상낚시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자, 오늘 선상낚시는 남쪽에서 긴꼬리 뱅에돔, 일반 부시리, 벤자리 등이 많이 문다고 하니까 오늘 손맛 한번 제대로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낚시할 선박입니다. 여기는 하요항에 있는 뱅수나 미안해호를 탔습니다. 선장님께 어떤 이 선사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뱅수나 미안해 선장 배완기라고 합니다. 뱅에돔을 부르는 애칭을 뱅순이라고 져가지고 일단 배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요. 주로 이제 뱅에돔 낚시만 뭐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선사의 특징 뭐 잘 모르시는 분들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배에서 일단 냄새가 안 나고요. 일단 초보자 분들도 그냥 몸만 오시면은 이제 뱅에돔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사실 뱅에돔 잡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꽤 어려운 장르의 낚시인데 쉽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 보고 문의해 주시는 분들 선장님께 슬튜브 영상 보고 하셨다고 하면 잘해 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만 옆을 또 잡았네. 예. 지금 뒤쪽에 보이는 게 바로 지기도입니다. 지기도고 갯바위에서만 매번 보여드리다가 선상하는 모습 상당히 오랜만에 보여드린 것 같네요. 뭐 문어 낚시라든지 뭐 루어 낚시 외에는 작년에 팀넛 낚시 이후로는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채비는 선상 채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제주도이기 때문에 조금은 강력한 낚싯대로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채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1.75대 조금 튼튼한 1.75대와 그리고 릴은 4000번 릴에 4원질 감겨 있는 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줄은 3호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채비가 지금 보일지 모르겠지만 채비는 다른 게 없습니다. 선상채비는 찌채비가 아니라 비 멀티쿠션을 하나 넣고 도레에 바로 목줄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줄줄줄 흘러주는 뭐 조리 속도에 맞춰서 봉돌을 가감해서 낚시를 해볼 계획입니다. 자, 뭐 고기들이 뭐 제주도이기 때문에 확실히 고기들이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실 집으로 가는 날인데 가는 날이 장날이 될런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낚시는 선장님 말씀대로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보통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손맛 보기 위해서 각 선사의 방법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멀티쿠션을 넣고요. 손으로 서서히 풀어주다 보면 고기가 입질을 하게 되면 원줄 그냥 주르륵 풀려나갑니다. 그때를 좀 캐치를 하셔야 돼요. 조류가 좀 빠르게 되면 이게 조류가 날아가면서 입질이 온 건지 아니면 입질이 와서 원줄이 풀려나가는지 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만 캐치를 잘 해주시면 충분히 초보들도 손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최고 맛있을 때입니다. 아유, 좋지. 뱀자리 육지 사람들은 뱀자리 제일 좋아한다. 자리입니다.
괜히 걷는데 괜히 아닌가? 사이즈 크다. 아유, 빠졌어. 뭐지? 문어인가? 이게 뭐지? 공이 아닌 것 같은데? 맞네. 고기 맞네. 야, 나 고기 아닌 줄 알았다. 야, 일반 병인데 사이즈 괜찮네요. 한 45 정도 되겠네. 네, 야, 이제 철수할 시간이 왔네요. 제주도 3부작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3일차 선상낚시, 제주도에서 혹시나 나도 낚시를 해보고 싶은데 도저히 공기가 안 잡힌다 이럴 때 큰 기술 없이도 뭐 선장님의 지도하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선상낚시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또 다음에는 어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30cm가) 넘는 벤자리를 돛벤자리라고 합니다.